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매번 오슈, 미스테리, 그리고 노가리, 먹방 이런 주로 하던 것들 위주로 방송을 하다 보니 저도 뭔가 조금 약간의 매너리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뉴 패턴으로 공포 게임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게임이 태무산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게임 제목은 추셰입니다. 공포와 개그를 이제 좀 코믹을 좀잘 버무린 그런 태무산 공포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추셰. 무서운 거냐고? 몰라 이 개셰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추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게임. 줄무늬 옷을 입은 사람 있습니다. 오, 그래픽 좋은데? 병원으로 가는 길 찾기. 오, 이거 약간 그 예전에 했던 그 게임이네. 1인칭 액션캠 게임. 그 느낌을 안 들었네. 총기가 바로 주어지는데. 상호작용 F. 여기 한번 뜯어봤죠? 메시지 맞죠? 상호작용 F. 화제는 마우스 왼쪽 버튼, 손정등 T. 이거 너무 어려운데. 스쿼트 C가 앉는 거, 손정등 T. 변경 순서 R. 아마 리로드겠죠? 목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케이. 무기는 Z, QE. 오케이. 확인. 아, 기울이기가 QE. 배그처럼. 기울이기, 기울이기. 재장전은 R. 이게, 이 쏘기. 에임이죠, 에임. 좋아. 그리고, T. T가 후라시. 좋아, 좋아. 총기 보기는 Z. 오.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데? 자. 괴물도 그 말을 좋아한다. 우연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실. 그 말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건가? 총기를 업그레이드 하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게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 그 액션캠. 체스트뷰라고 해야겠죠? 경찰들이 이렇게 그 미국 경찰들이 달고 다니는 게 액션캠, 바디캠, 보디캠 게임. 그 말을 찾아다니는 게임 같아요, 보니까.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있네. 여기서 그 말을 앉아서 주워야겠죠? 줍고 나가야겠죠? 좀 기분 나쁘니까 좀 빨리 나갈게요, 여기. 왠지 더러워, 여기. 왠지 기분이 더러운 곳이야. 코트야, 상남자맨키로 이강모처럼 플레이해라는데, 이강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강인은 아는데, 이강모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지 이름이 이강모인가요? 본인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 보통 남자들은 이제 자기 아버지를 최고의 상남자로 생각을 하니까. 자이언트 이강모 아니에요? 아, 그래. 남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아빠를, 본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오! 이런 건 놀랍지가 않아요. 이런 백열등이 위에서 깨지는 거는 이런 클리셰는 너무 많이 봤던 거라 그닥 무섭지가 않다. 병원에 실종자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별다른 결과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해왔다. 초자연적인 조사자만 초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뭔 개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거는 그만은 챙겨주고. 큐2는 왜 만들어놨을까? 큐 이렇게 자 달리기 있는데 사실 미비한 수준의 달리기죠. 예. 총알이 또 이렇게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총은 쏘지 않고 있겠습니다. 퍼즐이 나온 것 같아요. 퍼즐. 뭔가 오픈을 했어 지금. 엄마! 깜짝이야. What the fuck is that? Get the fuck out of here. What are you doing? 한 발 맞췄다. 설마 내가 뒤돌아보면은 내 뒤로 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기 아까 빨간불로 돼 있었는데 초록불로 들어왔으니 여기를 여는 것이겠네요. 자. 석상을 부숴야 한다고? 좀 불친절한 게임이네. 에이, 뭡니까? 와, 이거 좀 어렵다, 게임이. 오, 어려워. 누군가 노크 어딨어요? 여기네. 아닌가? What the fuck is that? Blood. Who is it? 빨강, 파랑, 노랑, 보라. 빨강과 초록을 조합해라. 너무나도 유아적인 퀴즈네요. 유아적인 퍼즐인데! 씨발! 아, 이런 게임이구나. 빨간과 초록을 조합하라 그랬는데 초록이란 건 없는데? 빨강이랑 노랑 맞추면 빨강이랑 초록 합치면 노란색 되잖아요. 빨강이랑 파랑하면 노란색 돼. 뭐야 미친 씨발. 열렸다. 열렸어. 여기는 빨간색으로 닫혀 있다.
여기 가서 또 퍼즐을. 어이 어이 아이 씨발 맞출 수가 없어. 빰. 어? 이런 짓이 먹힌다고? 땡큐. 실제로 택티컬 이 진짜 이 경찰들이 스와팀이라든지 이런 데 잠입을 할 때 어 이런 식으로 들어간대. 이런 식으로 사이드부터 보고 어. 왔다. 뭐야 뭐야. 앉아 앉아 앉아. 안돼 나가야 돼. 뭐지? 재밌는 기믹이네. 어? 빛을 통해 발사된 총알. 아 헐, 나 바보짓 하고 있어 여러분들. 총알이 무제한이 아니었어. 나 이제서야 발견했다. 이제서야 발견한 거 보여? 내 화면 밑에? 내가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차라리. 어. 총알을 너무 낭비했다. 어쩌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총알은 22발이다. 또 한 발을 낭비하였다. 어? 총알이 있는데? 총알. 누군가가 책상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신일까요? 응 없어. 응 그런 거 없어. 오픈. 아까 빨간색으로 잠겨져 있던 퍼즐 하나 더 풀었고 여기를 한번 밸브를 열고 올 것 같아. 잡았다. 잡은 거 아니야? 잘 잡았는데 방금? 에임이 좋았다. 뭔가 밸브를 만지니까 얘들이 자꾸 튀어나오네. 좋아요. 열렸습니다. 어? 왠지 들어가기 싫은 느낌인데. 어? 잠깐만. 잡았다. 되게 침착하게 잘 잡았다. 한 새끼가 빼꼼하고 움직이더라고. 쏴버렸지 뭐얌. 여기 뿌락치 새끼를 찾고 있다. 아직 안 나온 자 있으면 나오도록. 저기 있네. 너 빼꼼했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어? 짐은 미르긴이라. 관심 뽑으러 보아하니 내 놈의 대가리가 까딱거리는구나. 죽어야겠지? 잠깐만. 죽어야겠지? 짐은 미르긴이라.
민기적 거리지 마라. 민기적 거리는 자가 있으면 짐은 미륵이니라. 미륵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짐에게 다가오는 자는 모두 머가리에 총탄이 박힐지니. 민기적 거리지 마라. 짐은 미륵이니라. 이게 뭐야 여긴? 퍼즐인가? 낚시인가? 낚시 같구만. 뭐 문이 열렸으니 이거 뭘까? 이거 혹시 포 같은 건가? 한번 쏴볼까? 아니야. 밸브도 당겼고 뭐 버튼도 눌렀으니까 아마 열렸겠지. 아마 열렸길 바라고. 아까 어디였더라? 하나밖에 열리지 않았네. 내가 그럼 가지 않은 뭔가 풀지 못한 퍼즐이 있나 본데. 밑에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여기선 더 이상 얻을 건 없어 보이고. 이것도 했고. 그럼 마네킹방 말고는 뭐가 없는데. 여기에 뭔가 있는 걸까? 오, 역시 이곳은 비밀 룸이었구만. 민기적 거, 보통은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던데. 아무도 없니? 위치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애들이. 엄마! 대가리를 내밀어 보거라. 뭐하는가? 짐은 미륵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웬 파랭이가? 시퍼런 놈이 그냥 나와가지고 내 앞길을 막아? 좋을 거 없어 이제. 돼지다. 쥔가? 뭐하니 뭐하니 뭐하니. 안 맞아. 총알 세 발 낭비했네. 이게 뭐해? 오 뭐야? 날래구만. 근육돼지인가? 날래네, 애가.
뭘 그려놨니? 너 뭘 보고 있었니? 이게 뭐지? 지 면상인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래. 오! 반가운 총알. 총알이 계속 그래도 수급이 되네. 오. 크로스바가 필요하네. 빠루 전문용으로 빠루인데, 빠루가 있어야 되나 보구만. 그러면 지하실에서 빠루를 가져와서 여기서 열어야 될 텐데, 아마 지하실에 아까 그 무지막지한 빠른 놈이 있어서 잡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난항이 예상이 되는구만. 뭐 여기는 육포 가공하는 곳인가? 도살장가 보네 걔는. 아까 걔는 오 꽤나 상태가 좋은 티본 스테이크가 있구만. 맛있겠구만. 그러니까 이 마장동에서 오셨나? 일단 쪽지 읽어보자. 침입자의 메모. 여기에 비밀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텐데 입구를 찾을 수 없군요. 좋아. 금화가 있었네. 오케이. 좋아. 어우, 총알이 엄청 많이 수급됐어. 이거 총알 이렇게 많이 퍼주는 이유가 맞추기 정말 어려운 녀석인가 봐. 뭐야, 별거 아니잖아. 죽기 전에 잡았네, 그래도. 한탄창 쓰고, 무빙하고 한탄창 쓰고,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뭐야. 미친. 이 총 존나 센 총이었네. 물리 쓰레기네. 이상한 물리 효과네. 왓. 한탄창 때려봤고. 뭐지? 그 말을 계속 주는 이유가 뭘까? 이걸로 뭐 나중에 뭘 사는 걸라나? 빠루다. 와우. 빠루를 아주 잘 숨겨놨군요. 미친, 빨간 돼지. 여긴 뭐 하는 곳이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어? 비밀 공간 같은 건가? 여기는 또 뭐야? 싸볼까? 피를?
역시 안 되고. 여기 뭔가 있는데? 그림 예술 작품 있잖아.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작동 방식이 있나? 빼꼼빼꼼 보면, 어? 이건 뭐야? 관통이 안 되는데, 애초에? 어, 관통이 안 되네. 보여지기만 하고. 어려울 땐 그냥 넘어가자. 대단한 걸 주는 것도 아닐 텐데. 웃긴 건 지금 총알이 10발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좆된 것 같은데? 총알이 10발밖에 없어. 뒤에서 오는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어, 단 두 발로 못 죽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어, 죽었다. 와, 총알 8발. 와, 여기서 세이브가 된다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총알이 없는데? 어, 여기 있다 총알. 안녕. 설마 빠루를 주지 않는 건가? 어, 되네. 역시 똥게임이라 그런지. 오, 씨발. 아, 총알 너무 낭비하게 만드네, 씨. 뭐야? 오, 꽤나 무섭게 생겼는데? 마치 새벽의 저주. 이 새끼 혼자 생식하고 있었네. 티본 스테이크 야무지게 받고 있었네. 고기 도둑녀는 못 참지. 뭐야? 얘네 뭐? 고발마! 어, 씨발. 아, 씨발. 초자연적인 수사관의 무기는 특이하다. 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하던데. 에? 오,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엄마! 씨발. 두 번이나 놀래킨다고? 남들이 왼쪽으로 가랄 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굳이 가고 싶지 않아. 이 판단이 맞았기를.
이 퍼즐을 푸는 방법인데, 아 이게 한글 너무 번역이 쓰레기라서 시면을 응시하면 시면도 다시 시선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자의 속삭임입니다. 어둠에 중얼거리는 소리, 뒤에 숨겨진 안개는 당신 앞에 빛의 광채를 반영합니다. 그림자는 삶의 그림의 끈기를 설명하는 고통의 분놀림입니다. 환난에 직면하여 세상은 종종 방향을 안내하는 빛을 찾을 수 없지만 무한한 밤에 갇혀 있어도 여전히 믿음을 촛불로 사용하여 어둠 속에서 뭔 개소리야. 어려운데. 어! 어! 와, 완전 에일리언 로물루스가 생겼네. 아, 괜히 총알 낭비나 하고 이게 뭐야. 가지 말걸.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어? 어? No. 쉬? 섀도우. 섀도우? 그림자? 그림자. 벽에 이상한 단어가 있지만 차단됩니다. 어? 뭔 말일까? 졸라 뭐가 상징적인데? 어? 어. Right. 빛? Right. 어, 뭔가 오른쪽은 빛, 왼쪽은 그림자. No. 의자. 어, 이 단서만으로 뭔가 풀어내기는 빡셀 것 같은데. 의자도 써보라고? 어? No. No. No, no. 왼쪽도 오른쪽도 No, no. Right, shadow. 어, 이거 빠져나가기 힘들겠는데? 이거 뭔가 퍼즐을 풀어야만 갈 수 있겠네. 오른쪽, 여기 방에 들어가서 오른쪽은 빛이고, 왼쪽은 어둠이고, 오른쪽은 빛, 왼쪽은 어둠. 와, 개 어려운데? 퍼즐이? 어,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퍼즐을 어떻게 풀라는 거지? 이거 대체? 이해가 가? 어려운데?
뭐지? 뭘까? 하나 빼고 다 꺼졌지? 이러고 다리를 지나가 보라고? 그리고 불 꺼봐봐요. 불 끄고 껐다 껐다 해봐봐요. 뭐일 거예요? 어? 맞죠? 그 끄고 지나가면 돼요. 끄고 끄고 지나가면 돼요. 엄마. 뭐? 아이 씨발 놈이. 에헤. 다시 가야 돼. 아니. 누가 나를 공격할 줄 알았어. 단순하게 라이트 놓였어. 불을 꺼라. 가자. 엄마! 아! 아! 총은 왜 쏜 거예요? 뭘 보노? SCP구나. SCP 감자괴물 딱 그거네.
좋았어. 네가 뭐하는 새끼인지 이제 알았다. 어, 씨발 새끼. 엄마! 뭐야. 눈 많이 죽고 있어야 되는구나. 계속 나타나겠다는 너의 의지 아주 잘 알겠어. 멋진 놈이구만. 아, 씨발 새끼가. 오! 사라져. 네가 사라져야지 팔을 찾을 수 있어. 오, 그래. 너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구나. 뭐. 어? 12138? 12138. Okay, I got him. 12138. 엄마! 어이 씨발. 12138. 수고. 엄마! 개새끼야. 레밍턴 저거 사고 싶다. 존나 세 보인다 저 총. 위글이라는
어? 어. 무서운 괴물에 대한 도시전설. 그는 전투에서 빠르게 머리를 좌우로 위빙을 쓰는 놀라운 속도로 들어오는 총알과 기타 장거리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약점은 머리다. 머리를 쏴라. 스윙 복싱 챔피언이 이동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날뛰는 상태에 들어간다. 다리를 공격하면 속도가 느려진다. 다리를 쏴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대가리를 쏴서 죽여라라는 얘기잖아. 이 총은 악마 판판에 의해 당신에게 남겨졌습니다. 원래 가격은 998달러인데요 이제 66금화만큼 영구적으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금화가 너무 많지 않다면 판판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한 그냥 일시적으로 총을 빌려줄 것입니다. 번호키 1, 스위치 2, 어... 금이 얼마 없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판판에 총을 쓸 수가 없네. 어? 설마 니 녀석 위글이냐? 오, 머리를 엄청 빨리 흔드네? 오오오! 오! 권투 선수야? 에이! 오, 무서워. 기괴하네. 아, 이걸 또 봐야 돼? 뭐야? 아니, 대가리 한 방에 안 죽네? 아니, 그래, 대가리 이렇게 흔들 정도면은. 덴베라 위글. 위글 위글 위글. 으아! 존나 빠르다. 얘 뭐야? 얘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다리 헤드 다리 헤드 다리 헤드 이런 식으로 쏘는 거 아니에요? 빠른데 얘? 일단 다리부터 쏴볼게. 뺑뺑이 치면서 뺑뺑이 치고. 와, 존나 어려워. 씨. 오케이, 알았다. 오케이. 으아! 잠들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자.
위글 재밌었어. 끝난 거 아니야? 재밌다. 오! 안녕 언니들. 어? 결혼? 에일리언인가? 사악한 계란. 하늘과 땅의 불만을 흡수한 악령에 의해 자란 거대한 알. 부화하면 매우 강력한 공포의 괴물을 낳기 때문에 모두 파괴되어야 합니다. 안 깨지네. 미? 뭐가 있었어요? 에일? 에일이 뭘까? 에일이 없어서 못 연다는데? 뭐야? 어디? 어? 뭐야? 뭐야? 엄마! 엄마! 모든 돈을 다 챙겼다. 아까 그 뭐 대단한 악마를 낳는다는 그 거대한 알은 왜 저래? 아, 에일 키 얻었어. 근데 저 알에서 나오는 게 뭐 되게
무시무시한 게 나올 것 같이 묘사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어? 내가 문을 잠가버렸네? 어떡하지? 어? 원래 여기 가서 만나는 그런 시나리오 같은데? 아, 상관없겠구나. 사악한 계란을 씨 빨려나. 결국 달걀을 다 모아야 되나 보네. 사악한 달걀을. 아무튼 뭐 키를 챙겼으니 가볼까요? 문이 알아서 열렸어. 어? 뭐야? 어, 진짜 싫어 너. 5788 888? 잠깐만 57 잠깐만 5788 5778 플러스 888 5778 더하기 888은? 6666 아니야? 그지? 어. 대체로 쪽지에 적힌 내용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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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씨발 것들이 진짜 짜증나게 하네. 그만 놀래켜. 사악한 달걀이다. 우는 여자, 우는 여자로 가장하여 먹이를 유치 당신 그녀를 보면 그녀를 영원히 취할 것입니다. 번역 상태 진짜 쓰레기네. 씨발 진짜 개 같은 여자네 이거. 또 있어? 또 있어? 아 씨발. 아 쉣. 두 마리 함께 같이 나오면 반칙이지 씨. 101발의 총알.
여기서 진행이 안 된다면 내가 뭘 놓친 걸까? 어? 키다! 가자. 뭐야, 씨발. 뭐야? 씨발. 뭔데? 벽 반대편에 있나 보다. 와! 자, 좀 무섭게 생겼다, 너. 아, 놀래라. 이거는 엑스레이룸. 응? 뭔 소리지 방금? 뭔 소리야 방금? 이게 사일런트 힐에서 단서를 얻었구나. 와, 다리랑 모가지랑 양팔도 씨발, 그만해, 씨발. 또 있어? 엄마! 오! 아, 소름 돋아, 씨발. 왜 알아요? What the fuck is that? 또 뭐 틀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뭐 얼굴 들이밀 건가? 그런 짓은 하지 않겠지. 엄마! 뭐가지 여깄다. 널스 헤드. 오, what the fuck. 오. 널스 헤드. 저리 가. 엄마!
와, 어, 깜짝이야. 이건 좀 무서웠다. 어, 널스헤드. 장전해놓고. 아. 아니, 대가리 때리는 게 어딨어. 무슨 기린 마냥 대가리로 채찍을 때리네. 휴치! 휴치! 어? 또 알이다. 어, 근데 게임 분량이 상당한데? 생각보다? 어, 뭐야? 뭐 에바지? 아, 이 씨발! 오지 마! 좀! 씨발! 또 있어, 또 있어. 으아이씨!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딩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어, 한 방에 다 하기에는 좀, 저한테 좀 버겁네요. 저한테 좀 버겁다. 재밌네, 이 게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제 좀 일찍 킨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종료를 하고 금요일 토요일 토요일은 쉬죠. 금요일 날 조금 좋은 분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갈게요. 안녕.